고기를 제어 동안 불렸는데 너무 많이 불리지 않았어요? 색깔이? 떨린다. 요리는 너무 떨려. 그럼요, 준비해야죠. 너무 늘어지는 방송하면 안 돼요. 고추가 또 남자한테 좋지 않습니까? 원래 남편이 고기 들어간 잡채를 좋아한대요. 앞에 부분 잘라버리고. 제발 남편이 바빠서 방송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한다며 이거. 나 분명히 씻었는데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아니, 살인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불량 엄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남편 생일이어가지고 뭐라도 하려고. 고추, 잡채. 근데 양파 얼마큼 들어가야 돼요? 아, 이거 더 얇게 썰어야 되는데. 우리 잘하는 집. 퍼지라고 했어. 이렇게 이거 너무 뜨끈해. 동생이 원래 이렇게 쳐요. 이렇게 맨손으로 치는데 엄청 멋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되게 웃긴 장면만 봐서 그런데 진짜로 잘 치잖아요 걔가? 엄청 멋있어요. 아, 투창이 이거 투네이션 창? 요리 방송이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요리 이거 되게 쉽던데요? 여기만 잘라주면은 지금 알아서 떨어져요. 엄청 편하죠? 찢어줘요 이렇게. 있어 보여. 요리 방송이니까 원래 고기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사놨더라고요. 네. 우리 남편은요 요리 방송 하자 너무 부탁되나 봐요. 엄마한테 안 하고 막 휘딱 해버려. 부탁 해야지. 나같이 부추 잡채요. 부추가 남자한테 그렇게 좋대요. 남편이 부추를 좋아하는데 제가 부추 요리를 잘 안 해줘요. 요리를 못하니까. 양파 이만큼만 넣어도 돼요? 양파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양파가 숨이 금방. 양파 요거 요 부분 잘라내야지. 이렇게 자르고. 남편 온 것 같은데 오지 말라 했더니. 유튜브는 여러분 남편 몰래 시작하세요 그냥. 아, 나 맨날 방금 채널 때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 노노노 왜 이러는 걸까요? 주부 유튜브들은 너무 힘들어. 두 시간 불렸어요 자느냐고. 장면이 이렇게 돼. 진짜 끓이면 바로 이거 아니 나는 앞치마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도끼채를 쓰더라고요. 멋있게. 오 빨리 되네요 진짜로. 근데 손을 조심해야 돼. 당근을 씹으라고요? 당근 부족한데 지금? 이거 먹어야 된다. 너무 두꺼워. 실방을 딱 키잖아요. 괜히 땀이 나면 진짜 실방 다이어트라고. 분명히 이거 남편이 맛없다고 할 거예요. 손은 잘 안 닿죠. 왜냐면 손이 두꺼워가지고. 아 당근 맛있네요. 계란 사용하실 때 계란을 씻어요? 찝찝하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소독제를 손에 바를 수는 없고. 닭이 청국장을 먹고 나왔대요. 근데 드럽게 안 빠져. 봐봐 요 장판 봐봐. 깼는데 보통 이러면 이 정도면 깨지거든요. 제 힘이 세잖아요. 올려봤는데 아이들이 또 계란 잘 먹으니까. 꼬명 아니고 같이 비빌 건데? 나 잘못하는 건가? 소금이 이건가? 야! 아차! 계란 빼고 부추만 먹이죠 뭐. 이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간대. 저는 날계란도 되게 잘 먹거든요. 당면 넣어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뭐 꿀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김밥 쓸 때 이런 후라이팬에다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국이 나가지고 쓸 때 편해요. 걸쳐놨냐고요? 아니요 그 정도 카메라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안 그래 언니. 떠날 때는 불 엄청 약하게 해야 돼. 집으면 어떡하지? 남편 생일 파티 망했다. 나도 모르겠다. 잘 나오면 안 돼요. 편하게. 맞아요. 저도 급하게 아 남편이 너무 채팅창을 장악하고 있어갖고 여러분 강퇴시킬까. 이제 다 됐네 뭐. 뭐가 문제야. 당면 너무 빨리 했는데? 어떡하지? 오! 지단 못 뒤집겠는데? 다쿠 채널 하는 짓이 삐 것 같아가지고. 어? 아 이거 소면인가? 벽에다 던졌는데 붙었거든요 여러분. 이건 거죠? 남편을 존경하게 맨날 유리할 때마다 입출을 잘못했어 이게 뭐냐고. 그냥 보면 되는데 미치겠다 진짜. 어차피 찬물 헹굴 거니까 이렇게 그냥. 와 요리 잘하시는 분들 제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미친. 지단에 막 물 떨어지고 난리 났어. 찬물에 씻어가지고 체에다가 받쳐놓을게. 아 진짜 당황스러워가지고. 나 바로 옆에 있는 거 같아 여러분. 나 왜 카메라 뒤로 각도로 이렇게 나가지고. 오 지단 타는 거 아니야? 자 당면 끝났고. 지단 여러분 내가 이제 도전할게요. 뒤집는 거 나 할 수 있거든요. 갑니다. 이게 뭐라고? 보름대에 나온 거 같네. 아씨 잠깐만. 아! 나 못하겠다. 도전하게 만드네 또. 이게 후라이팬이 안 좋네. 빵 꺼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냐면 간장을 어느 정도 넣느냐는 건데. 예? 고기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고기부터. 오. 소리 봐. 소리 완전 좋다. 제가 남편만 안 듣고 또 해버려가지고. 아, 우선 따라. 와! 와! 재밌다! 오! 아, 뜨거워! 딱 떨어졌는데 발등이 딱 떨어지냐. 와, 진짜. 운도 드럽게 없어. 아, 맞다! 당면 삶을 때 식용유 넣으라고 그랬는데. 아, 지금 잘 익고 있죠? 고기 익었나요? 고기 먹방 가나요? 아, 맛없다. 그냥 살짝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올리고다. 망할까봐. 우와! 어, 너무 맛있어. 큰일 났다. 우리 완전 망해가고 있어요. 오, 좋다. 우와! 색깔이 좀 괜찮죠? 먹어볼까요? 이랬나? 벌써 다 때맞나? 육체용 고기를 지금 중탕하고 있어요. 덜, 혹시나 덜 익었을까봐요. TV 따라하지 마시고요. 아니, 아까 되게 두꺼운데, 얇아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더라고요. 이렇게 쓰면, 너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너무 두꺼워서 막 끊겨. 왜 이게, 거꾸로 할까? 쓰면 안 돼. 좀 됐다. 에이, 몰라. 아니, 이게 다 끊겨가지고. 이게 뭐야. 에이, 계란 먹방이야. 아, 그래도 맛있다. 지금 여러분들은 터지는 다리미의 요리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아, 내 눈! 여러분 제가 옆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No. 다시 잘라야 될 것 같아. 이거 왜 이렇게 잘랐지? 나 분명히 채썰었는데? 와, 이거 배신이네. 나 열심히 했다고. 엄마 푸들하게 이렇게 잘라야 되겠니? 짬은 볶고 식당 시킬게요. 양파 밉다 진짜. 남편이랑 거리 4단계여가지고 부추를 먹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 부추가 남편한테 아 남편 부추가 남자한테 좋대요. 남자한테 어, 다 돼가는 느낌이야. 문제가 생겼어. 예전에 그 사고를 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남편한테 만들어준다는데 이게 막 떡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거 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 잡채 안 먹어도 돼.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노화가 생겨가지고 저 간장을 우리 남편은 진한 거 좋아하니까 뽀뽀해야지 덜 푼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입술 여기 대면 뽀뽀하고 싶죠. Nope. 참으세요. 미호는 누가? 자신이 없을까? 자신 없을까? 단어 또 담기 시작했어. 담기 일단은 맛있어. 후추도 노탕을 또 넣어주면 또 더 맛있답니다. 나만의 생각이에요. 와 설탕 엄청 뿌려서 아 채팅창 보다가 맛이 없다 그러면은 저 굴소스를 넣어야 돼. 나 불안한데? 정말. 하는 게 너무 그 당면이 하해가지고 또 중탕을 하면서 그냥 고기가 들어갔으면 되는 거야. 잡채 먹고 가까이 거 남은 되지. 당면이 막 적을 줄 알았는데 맞네요. 남은 열로 부추를 넣어요. 근데 이거 익혀야 되는 거 아니야? 부추? 너무 크게 썰었나 봐. 아니 부추가 나는 이글 정도 크게 썰었거든. 어떡해? 아 진짜. 아니 맛은 있어요 여러분 보기엔. 그래도 하라고 있는데 봐봐요. 엄청 맛있겠죠? Nope. 하라고 해야 돼. 편하네. 아니 부추가 막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어. 어떡해. 와! 와 진짜 맛있다. 와 대박 끝났다. 근데 밥이랑 먹으면 좀 싱거울 것 같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넣지 말라는 거 전 넣겠습니다. 다시 볶을게요. 아니 이거 마늘을 간장에다 마늘 한다며 해야 돼. 한 더 하지. 얼마나 맛있게요. 아 대박. 혹시라도 저희 남편이 이거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부추가 의외로 아삭해요. 그래가지고 흐름치 묻지 않아요. 아 이게 잡채게요? 잡채 따는 거 아니고? 나 오늘 잡채다 방송. 아 근데 부추가 목에 좀 걸려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양이 엄청 많아. 손 이뻐가지고 부추를 좀 자를게요. 배고파. 계란 넣었잖아요. 근데 맛있다. 설거지 안 해야지 이러고. 희한한 게 있어요. 매운맛이 나요 잡채에서. 왜냐면 아까 마늘 넣었잖아요. 마늘 넣으니까 느끼하지가 않아 진짜. 와 대박인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우리 남편이 요리 잘해서 막 부러워하시잖아요. 근데 치우는 거 다 제 몫이라서. 저 이제 끊을게요. 미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울한 설 연휴지만 집에서 맛있는 음식 해드시면서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